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코아TV의 3코아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경기까지 서로 강력한 일격, CDC 1경기 시크릿에 정말 압도적인 힘으로 불어뜨려 버렸고, 이 경기 시크릿 정말 압도적인 블랙홀로 CDC를 다시 한번 빨아들였는데, 10초 자, 그렇다면 3경기 패승승이냐 아니면 승패승이냐, CDC와 시크릿 서로 간에 승자조를 위한 티켓 자리를 두고 맞붙고 있고요. 자, 그 와중에 맞은편에선 MVP가 이 홈을 2대0으로 전혀 이변이 아니죠. 당연히 MVP가 이길 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MVP 2홈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정말 안정적으로 승자조에 안착한 피닉스. 거기서 피닉스가 승자조 경기만 이기면은 조 1위로 진출할 수 있는 거고, 패한다고 해도 한 경기 더 하고 거기서 이겨서 2위 혹은 3위 가능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여하튼간 시리즈 대 팀 시크릿 마지막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레디언트 선픽인 시크릿 선픽으로 원소술사 끌고 옵니다. 자, 이거 핵심은 원소술사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뱀부터 보시도록 하시죠. 똑같이 이 경기랑 똑같이 대지령 첸 자이로콥터 현상금상꾼 벤이 되고 있는데, CDC는 다시 한번 얼그럼전사 가져옵니다만, 한 경기, 1경기에서 얼그럼전사 잘 쓰고 완벽하게 파악당한 느낌이죠. 이러면 시크릿 왠지 복수혼용이나 아니면은 그냥 파도사냥꾼 끌고 온 다음에 2픽에 파도사냥꾼 쓰고 그냥 벤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일단 CDC가 2픽으로 무엇을 뽑느냐. 5초 남았습니다. 서포터는 가져올 것 같은데, 뭐 저주술사나 리나, 그렇죠. CDC는 리나죠. 자, 시크릿 여기서 파도사냥꾼을 뽑느냐 아니면은 복수혼용을 뽑느냐, 둘 중 하나가 가장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자, 3,4벤에 있어서는 여기서 만약 파도사냥꾼이 나오면은 CDC 거의 무조건 에닝을 빼줄 것 같고, 파도사냥꾼 안 나오면 파도사냥꾼 빼주는 거, 파도사냥꾼 거미여왕 정도 3,4벤 해줄 것 같고요. 에니그마 여기서 이제 복소령이 나온다면, 근데 에니그마를 여기서 뽑아, 얘네 맞든지 이런 루빅벤 하겠죠. 시크릿 이번에는 루빅벤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2픽 에니그마면 변수 하나 차단해주는 게 낫고요. 루빅벤 하고 저주술사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대충 일단 루빅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시크릿 세 번째 밴 좀 고민하고 있어요. 루빅 밴, 루빅도 빼줘야 되고, 저주술사는 뺄지 모르겠고 아마 퍽 제거해 줄 것 같고요. 퍽 밴에다가 아니 루빅을 뺄지 모르겠네요. 1경 물론 이 경기도 루빅이 있었어도 이겼다고는 하지만, 변수를 빼고 싶으면 또 빼고 싶은 게, 모든 에니그마 유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루빅이거든요. 요술사 빼주고요. C-Dex, turn to ban. 자, CDC는 3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파도사냥꾼과 복수혼용 정도. 지금 아예 시크릿이 에니그마의 순위를 2픽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여기서 파도사냥꾼이랑 복수혼용 밴을 해도 다른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고요. 예비 시간입니다. 자, CDC의 3밴. 고민이 되죠. 또 여기서 루빅, 뭐 리나 루빅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고요. 하지만 그러면은 또 루빅으로 너무 픽을 읽힌다는 문제가 있죠. 자, 복수혼용 해주고 이제 4벤에 파도사냥꾼까지 갈 것이냐. 시크릿은 여기서 밴에서 퍽을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퍽 저주술사 정도가 있겠네요. 퍽 저주술사 루빅. 솔직히 어그레스 선수가 어떤 용을 하든지 딱히 지금 캐리들이 밴이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자이로콥터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 같고, 오프레도 나왔고 리나도 미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드 밴을 하는 거는 퍽 정도가 아니면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 시크릿 4밴.
시간을 좀 드리고 있네요. 자, 거미왕. 거미왕을 시크릿이 빼버리네요. 아무래도 정글 이게 어떤 뭐가 나오든 상관은 없는데 애니그마가 정글에 있는 동안 오프레인을 너무 심하게 부술 수 있는 거미왕 빼주는 선택 좋습니다. 이러면 자신들이 뽑을 수 있는 서폿 픽도 늘어나거든요. 거미왕이 나오면은 그걸 상대하기 위한 서폿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뭐 자유롭게 이제 서폿 픽이랑 캐리 픽을 좀 넓힐 수 있죠. 예비 시간입니다. 이 CDC는 복선형 이후에 파도산꾼을 빼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 빼야 될 게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복선형 일단 빼줬고 뭐 복선형 빼도 파일라인의 선수가 뭐 예지자도 가능하고 슬라다 제거해 주는 상황. C-Dex, turn 크림트를 CDC가 가져갑니다. 애니그마 노려주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첫 번 애니그마의 성장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러면은 오히려 시크릿이 똑같이 자신들이 길쌈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길쌈꾼이 아니라고 해도 스벤도 남아있고 특히나 스벤이 전제감성 통해서 크림치의 물리 데미지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지금 시크릿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2픽, 원소수사 1픽, 애니그마 2픽.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혼돈, 어떤 뱀픽으로 또 CDC를 흔들지. 일단 CDC는 클링치를 자신들이 뺏어온 거 제외하면은 무난하게 뱀픽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파도상권 하나 뽑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클링치 물리 데미지를 파도상권에 버티지 못하는 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라이온 C-Dex, turn to pick. 애니그마 라이언. 애니그마 정글링을 하는 동안 라이언이 풀링하는 경험치 레인에서 다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운신이 중요합니다. 라이언도 어느 정도 빠르게 크지 못하면 물론 렌즈가 나온 이후로 전멸하거만 의존하던 그런 식의 템트리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라이언 자체가 동선을 철저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좀 성장이 뒤떨어지고 라이언도 성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 서폿이라는 점. 5초 남았습니다. 클링츠를 순식간에 녹일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매력적이고. 예비 시간입니다. 밤의 추격자. CDC는 밤의 추격자. 라이언과 지금 애니그마의 정글을 많이 노려주고 있죠. 서포트 밤의 추격자 리나 그리고 클링츠랑 밤의 추격자가 4분 때부터 애니그마 노려줄 수 있긴 한데 애니그마가 동선을 그러니까 갱킹 당할 때 얼마나 레인에서 지원이 올 수 얼마나 빠르게 레인에서 지원이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고 자, CDC도 일단 변화구를 던지긴 던집니다. 자, 갱킹 위주로 가면은 시크릿 이제는 엠비 선수가 캐리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파도상꾼 역시 나오고요. C-Dex, turn to ban. 결국에는 파도사냥꾼 오프 선택하고 애초에 얼굴전사가 나와있는 CDC가 파도사냥꾼까지 뽑을 리가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4픽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벤을 당한 거 이건 파도사냥꾼 없었으면 무조건 5벤이기 때문에 제거해준 거고 시크릿은 여기서 이제 캐리 하나 빼줘야 되는데 아 캐리가 아니라 이제 미드를 빼줘야 되는데 리나 미드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 캐리 클링츠 오프 얼그룸 전사 리나가 일단 서포트를 보입니다. 자, 하여튼 막변으로 뭐 그냥 루빅을 빼주느냐 아니면은 뭐 일단 데스보라기에는 살짝 CDC 갱킹력이 세긴 세거든요. 그 점은 유의해야 되고요. CDC 지금 MB 선수 어떤 영웅을 빼줘야 돼? MB 선수 지금 영웅 많거든요. 여기서 그냥 갑자기 테러블레이드 뽑아가지고 데스볼의 중심축을 엠비 선수가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클링처 밤의 추격자 레인전 얼금전사까지 레인전 두려워가 그냥 레인전 강한 거 하나 기선꾼 같은 거 가져옵니다. 우드사 빼주 CDC 우드사 진짜 무서워하네요. 자,
우르사 덴이 되었고 시크릿은 여기서 뭐 루빅 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퍽을 빼줄 수도 있고. 10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저 리나가 미드일지 서포트일지. 일단은 1경기에서 서포트 나왔습니다만 시키 선수의 리나 정말 시키 선수 좋을 때는 정말 리나를 시키 선수밖에 잘하는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 퍽을 빼주네요. 이디씨의 마지막 픽. 10초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초 남았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서포트 뽑느냐. 루빙을 뽑고 싶은데 루빙을 완전히 읽히고 있을 것 같고. 예비 시간입니다. 5초 남았습니다. 디스럽터. 디스럽터. 자, 무난하게 이제 상대방 치고 과격 치면 저럴 수 있는데 악령 MB 선수의 주력 영웅 악령이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재밌어졌네요. 자, 시크릿의 악령 픽. 자, 이러면 파도산 꿈과 에니그마의 블랙호 하는 동안 악령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램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각도가 나오고요. 파일라이라는 선수의 라이온. 일단 엔비 선수가 레인저를 약하게 가져가긴 하는데 그 약한 레인저를 찔러주기에는 에니그마 라이온 우리 악령 괴롭히러 오는 애들 다 때려잡을 수 있는 형들 많고요.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세 번째 경기 진행입니다. 샹하이 메이저. 자, A조 예선 보고 계십니다. MVP 이제 네 개의 팀이 A조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MVP 대 이홈은 MVP의 2대0 승리. 자, 그럼 시크릿과 CDC 마지막 경기 앞두고 있고요. 자, 파도산꾼 와서 와드 봐가지고 뒤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막 쓰고 공격적으로 적진으로 달려 나가는데 와드 미리 박아두는 파일라이다의 선수 그리고 연막 들쳐낼 수 있는 딱 여기 선으로 가면은 연막 들쳐지죠. 파일라이다 선수 아예 회전 속도까지 고려해가지고 등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죠. 자, 연막 드러내고 파일라이다 달려 달려 다 이거 연막이다 알고 있어요. 파일라이다의 선수의 센스가 어마어마한. 일단은 이게 그래도 연막 아직 사용 중이기 때문에 와드 박는다면은 들키고요. 자, 뒤에 감시와드 박아주는데 이쪽 와드 안 없어지고 핑 찍혔습니다. 여기 와드 박았을 거라는 거 핑도 계속 찍고 있고요. 30초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공격자 3레인으로 가나요? 역시 악령 상대니까 누가 가든 상관없는 거긴 한데 이건 클렌치 위로 올라가는 거 봐서는 서포트도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자, 시키 선수의 미드 리나가 오랜만에 나오고 감염 추격자 서포트 와드 박아주고 뒤로 빠집니다. 여기는 감시하다 하나 박으면은 디와딩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위치를 잘 모르는 상황. 일단 여기 감시하다 하나 빼주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이라이더에서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에니그마 정글링 막아주려는 거죠. 그래도 에니그마 동선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리나와 원소술사 오랜만에 보는 이 조합인데 에니그마 아 디나이 하나 했고요. 이건 뭐 분열체 사용해서 디나이 하는 그림 나오고 있고 클링츠 대 파도산꾼 레이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클링츠도 파도산꾼이 조금 아, 좀 아프죠. 특히나 서포트들이 잡으러 옵니다. 자, 악령 일단 막타 첫 번째 막타 먹었고요. 이거 도끼 사러 가는 거죠. 엠비도 한 대 툭 쳐주고 파일라이 선수 왔으니까 한 대 더 쳐주고 근데 가위 도끼 사러 가면서 몇 대 맞습니까? 자, 바로 니킹 데미지 풀어내는 XG 선수. 엠비도 선수 막타 깔끔하게 4개 다 치고요. 야, 이거 엠비도 선수 막타 치는 것만 보고 있어도 괜찮겠네요. 한번 방해주려고 하는데 엑스 선수 방해 성공하고요. MB 선수 여기서 그냥 가난자의 방패까지 갈 것 같은데요. 가난자의 방패까지 가가지고 데미지 6 올려줄 수 있죠. 엑스 선수 최대한 MB 선수의 막타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서로 막타 페이크 써주고 있고, 대신 그 와중에 미드도 아니고 에니그마가 이걸 또 막타 1위를 이걸 또 퍼피 선수가 무시무시하게 막타 가져갑니다. 이미 3레벨 또 1분 42초에 3레벨 되고요. 자, 그리고 X전수. 오, 이거 지금 고립감이 있기 때문에 아파요. 배도 불리고 주머니도 불리는군. 어, 근데 그동안 파는 미절 선수. 어, 미절 선수 한 대 네, 가도 선수 밤의 추격자 선수 가져가고요. 여기 정글에 차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위아 선수 노려주는데 위아 선수 일단 잘 와도 받고요. 신발도 받는 원소 수사 리나의 유킹이 무섭다는 거죠. 자, 이제 스턴까지 나온 시키 선수. 이거 밤의 추격자 갱킹으로 이득 보는 CDC, 그 싸움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건 나쁘지 않고. 자, 선취점 가져가는 CDC. 그래도 경기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자, 위아 선수 어디? 방금 막타 치려고 남아있었다가는 유킹 먹고 죽을 뻔했죠. 평타 한 두 대 더 먹고. 자, 막타 1위 가져가는 크링츠와 악령. 아, 근데 아직도 14개로 맞춰주고 있는 퍼피 선수 4레벨. 또 이거 3분 30초에도 5레벨 찍겠는데요. 가드 선수도 이제 1분 뒤면은 밤시간입니다. 이미 킬 하나 먹었고요. 리나, 오! 한파랑 혼돈의 유성 맞으면서 챙 빠졌지만 물병이랑 치우물약 나왔고요. 위아 선수 한번 킬 강도를 봤는데 뭐 무난했고, 미들 선수 그렇죠. 어그레시브 선수 아프죠. 불화사 1렙이면은 아무리 크라켄 껍질이 있어도 크라켄 껍질이 줄이는 것보다 더 많은 데미지, 12 줄이는데 여기 플러스 40 데미지죠. 어그레시브 선수는 영혼의 반지. 뭐 요즘 크림치 빌드가 뭐 다 그렇죠. 가드 선수 옆에서 경험치 뺏어먹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2레벨인 가드 선수. 그리고 가면 소환물들이 확인하고요. 영혼의 반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에니그마. 자, 파일라이 선수가 가드 선수 노려주면서 지금 이거 분열치 10초 남았거든요. 앞에서 길막 해주고 엑스 선수까지 오는데 이거는 함께 뭉쳐놓고 스턴! 두 명한테 들어가나요? 아, 위에 리나까지 있는 거 보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스턴 안 쓰고 빠지고요. 슈즈커 먹은 슈키 선수 일단 들고만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거 얼그럼 전사가 가드 선수 도와주러 빠지는 동안 엠비 선수 파밍했고요. 역시 파밍 위해서 갈피 발톱, 가난자의 방패, 벌목토끼 먼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링츠가 막타 좀 더 수월하게 먹고 있고요. 자, 와드 박아주고 시키선수 위치 파악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 밤의 추격자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퍼피 선수 5레벨 살짝 늦춰졌긴 합니다만 뭐 죽지 않은 게 중요하고요. 자, 또 경험치 나눠먹는 가드 선수, 파일라인 선수 슬로 맞았고요. 그냥 뒤로 빠져나갑니다. 가드 선수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도망치고, 파도사냥꾼은 계속해서 뭐 1대2 레인 서주고 있고, 에니그마 영혼의 반지 이후에 파밍 이어주네요. 자, 원소주사는 이제 6레벨. 그렇다고 해도 뭐 원소주사가 여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레벨이 6레벨 타이밍에 막 갑자기 급격하게 막 붕찍고 그런 건 또 없는 영웅이라서 미드로 간 거 이제 알고 있고요. 에니그마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니그마 조심해야 돼요. 어, 들어갑니다. 시키노소! 일단 유령 영웅을 사용하고요. 자, 이거 시스파인데 시키노소 시스파거든요. 자, 위아 선수는 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유령 보행으로 위기 빠져 나갑니다. 가드 선수 여기 와드 박아준 거 크립들이 뜰 것 같네요. 들키진 않을 것 같네요. 파도사냥꾼 계속 힘든 상황에서도 무사발톱 나오고 4레벨 6레벨은 일단 빨리 찍어줘야 되고요. 에니그마도 아직은 5레벨. 나는 이 미연기보다 조금 천천히 밤의 추격자로 인해서 조금은 상대방 템포 흐트러오는데 성공하는 CDC. 하지만 지금 한 2경기에 비하면은 2-3분 정도 템포를 벌었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고요. 레디언트의 상북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방금 미저 선수
배영하려던 것처럼 보였는데 잘못 본 거였어. 일단은 포탑 체력 많이 깎아놓은 클린트 악령 일단 굶기 생겼고요. 그리고 일단 최소한의 딜템인 이상구 여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또 오고는 여자는 세세가루 라이온 리나가 잡아내고요. 그러면 악령 바로 빠져나가야죠. 포탈 없고요. 자, 리나가 와서 바로 킬 먹고 여기다가 파이널 선수가 조금 안쪽에다 와드 박아줘가지고 위에 오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라이온 잡아내면서 2대0으로 스코어 벌리는 시리씨. 하여튼 그러면서 또 위아 선수 참치 크고 있고 악령도 일단 안 죽었습니다. 그걸 라이온이 대신 죽어준 거죠. 웰다잉 했죠 파일라이다의 선수. 그래도 그 와중에 클링츠가 수입 막타를 어마어마하게 앞서 나가네요. 1위 어그레시브 선수 이렇게 무난하게 또 레인저 가져가면은 CDC가 이득을 많이 봅니다. 거기다 리나가 수입 2위 근데 악령이 수입 3위 지켜주면서 이렇게 유지만 해줄 수 있다면은 시크릿도 나쁘지 않아요. 원소수 써 미다스 손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좀 무난하게 미다스 손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죠. 대신에 에니그마가 지금 수입이 살짝 부족하네요 아직은. 자 라이온 아직 4렙인데 이거 사실상 그 6렙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나요? 일단 어그레시브 선수 와가지고 라이온 위치 파악하고요. 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라이온 위치 파악하는 거 깔끔하네요. 자 여기에 감시와드 있는데 여기 두 개나 있죠 미젤 선수. 낙지야 되면서 자 이거 미저리 선수 한번 잡아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미저리 선수 일단 6레벨 찍었고요. 아 제일 방금 찍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일 그냥 찍고 싸울 수 있어요. 보이다는 곳에서 악령 군기와 함께 제일 들어가고 태양강타 클릭스 사망 가외 추격자도 사망하면서 엠비 선수 막차는 판사 군대에서 6레벨을 찍어버리는 게 너무 뼈 아팠네요. 킬강 노리다가 킬강 노리는 동안 파도산꾼이 6레벨 찍고 바로 태양강타와 함께 클링치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령 이득 보고 빠졌죠. 300골드. 자 그래도 얼굴전도사 수입 4위까지 올려주고 있고 CDC가 다시 한번 레인저의 수입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조합 자체가 어느정도 한타 싸움을 염두에 둔 시크릿. CDC 2대0으로 시작한 건 좋았습니다만 살짝은 불운하게 6레벨을 허용하면서 한타 힘들었고 자 포탑까지 디나해버리는 파도사였군. 자 그 와중에 아래에서 엠비 선수 잡아내는 성공하는 상황. 엠비 선수 마지막 칸대 들어가면서 사망하죠. 시간의 곳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포탈 오고 있는데 파일라이다의 선수 이거는 위안선수 오면서 엑스선수 많아 없어요! 한팍! 근데 길마크! 저 크립 정말 상줘야 됩니다. 옆에 디스터 대기하고 있고요. 발축체까지 왔고 이거는 걸리면 죽을 거거든요. 파일라이드 선수 스턴스를 말아가 아직 부족해요. 이거는 진짜 위안선수도 이거 잡히는 그림. 자 미저 선수 왔다가 바로 돌려버리고 원소사는 라마브레드 맞지만 네 여기 다섯 명 다 와있죠. CDC 순간적으로 모이는 팀워크가 어마어마한 팀이고 일단 재해도 없는 파도산꾼 어떻게 보면 집에 돌아가고요. 에니그마 타이밍이 살짝 안 좋아요. 에니그마가 아래로 걸어왔으면 모르겠는데 CDC가 이거 좀 더 빠르게 아래 돌려서 악령과 라이온 원소사까지 잡아냅니다. 다시 2대5로 앞서가는 CDC 그래프는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좀 그렇게 좀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고 일단 3000까지 내려가는 골드 경험치는 1000에서 시크릿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니그마는 메칸 좀 슬슬 올려주고 있고 자 일단 10분에 창고 에너지 나오면서 리나 스킬 사거리 어마어마하게 늘려줍니다. 킬캐치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라이온은 여기서 6레벨 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파밍할 여유가 된다면은 점멸령까지 뽑고 싶긴 한데 파밍 먹어야 될 용도도 많죠. 뭐 비저리 선수가 레인 하나를 비워주고 있으니까 악령 커버만 잘 된다면 악령이 오프를 껴서 먹어도 됩니다. 자 클링치 위치 파악되고 있고요. 가운데 한 번 더 죽어요. 자 디서프터 위치 드러냅니다만 보통 디서프터가 천 벼락강타 쓴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교전할 마음이 없다는 거기도 하죠. 자, 지금 마다 채워놔야 돼요 디서프터. 궁극기 역장 궁극
군기 역장하고도 이제는 방금 마다 찾죠. 아, 라이온 사망했죠. 아래쪽에서 근데 어메스턴 죽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라이온이랑 크린치 교환하면은 의미가 없고 얼그룹 전설 라이온 잡기 위해서 시간 교사 사용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재소모됐고 악령 궁극기도 빠졌습니다. 시크릿도 이번에 궁극기 쿨다운 많이 빠지면서 살짝은 손을 보는 느낌이고 엔디 선수 손해 항아리 뭘까 배드맨 현재 거의 제가 알기로는 MMR 1위인 배드맨 선수 이거 퍼블러스한테 한 대 맞고 아직 살아있어요. 는 찬공의 렌즈로 마무리 짓는 리나 역시 신규 선수 리나. 근데 큐 선수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자 이거 지금부터 궁극기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미션 선수 궁극기 없거든요. 원소스라와 디서프트 교환되고요. 자 죽음의 손가락인데 마지막 한 대 불렬치 한 대로 에니그마감 가져가고 서로가 킬 교환 어마어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 제생화 안 먹었어요. 제생화를 파도사건이 먹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먹었고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CDC가 이득일지 악령은 계속 탐욕하고 있었고요. 강화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졌고 뭐 이렇게 조금은 CDC가 골드 앞선 상황에서 교환하면은 다이어의 하복이 나쁘지 않죠. 포탈 타다가 취소하는 그래. 레디언트의 중부 악령은 그냥 계속 빈공만 파밍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혼영알이 받진 않았는데 MB 선수 이거는 일단은 신광검에 가까워져 하고 있거든요. 아니 신광검 이전에 다른 템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5대 9 CDC가 앞서고 있는 상황. 골드는 CDC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경험치도 이제 0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샨 시도 하나요? CDC 블라디미르 공물 나왔기 때문에 로샨 들어갈 수 있고요. 크링치가 빨리 와야죠. 근데 그거 뒤에서 연막 쓸 것 같은데요. 지금 재해 30초 남았고 MB 선수 궁극기 1초 남았거든요. 이거 크링치 이제 들어가면 로샨 빨리 밀리거든요. 1차 밀리는데 상대방이 안 막는다 이러면 로샨인 거 의심해 봐야 되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로샨 잠수포가 생각보다 좀 느리네요. 오메스 선수 만화도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미드 밀어내고 이거 빠지는데 시크릿 이쯤 되면 로샨 의심해봐야죠. 로샨은 매우 천천히 잡습니다. 미아는 미아 선수는 지구레법. 근데 연막 써요? 써요. 자 파드사연꾼이 궁극기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막을 쓰고 누군가 노리는데 CDC도 일단 알겠어 먹혀서 뭉쳐있죠. 둘 다 연막 사용하고요. 연막을 좀 더 일찍 사용한 시크릿 일단은 원소술사 2킬 2데스 기록하고 있는데 미데스 손 이후에 모습 드러내는 시크릿 위쪽에 3명 있는 거 그러면 5명 다 위에 있다는 거 보여줬고요. 그거를 잡으러 올라가나요? CDC 일단 크린치 미드에서 모습 드러내고 2차 밀러 갑니다. 서로 간에 포탈 1차와 2차 교환하는데 이거는 먼저 미준 선수 포탈 타 주는 거 그렇죠. 포탈 선수도 보이지 않는 거에서 포탈 타고 푸시하는 척 하면서 지금 파도사 군도 포탈 오고 있죠. 구조물이 앞에서 일단은 속도 조심해야 되고요. 엑스 선수 뒤로 빠지라고 하고 있고 이제 선수 전멸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포트 디나이 하고 악령 이렇게 들어옵니다. 뒤로 빠지고 리나 노려요. 리나와 가도 선수 노려주고 있는데 리나 스킬 아직 안 들어오고 침묵 잘 걸었어요. 침묵 잘 걸고 가도 선수 노려주는데 뒤서부터 부기 깎이고 들어오고 자 가도 선수 마지막 한 대 오히려 돌려가지고 사망하고요. 뒤에서 시간을 써주지만 시간에서 딜링을 못 넣어요. 오히려 클링치가 위험한 상황. 클링치 연속되는 스턴 들어오고요. 죽음의 손가락 이후 알기스 소모됩니다. 위쪽에서 악령을 돌리면서 오히려 악령이 밤의 축제 잡으려하는 그림 나왔고요. 에니그마는 유키에 넘어버리지만 할 일 다 했죠. 그나마 리나의 경로가 있다고 해도 리나가 지금 경로 찍는 게 경기를 마무리 찍는 게 오히려 시크릿에게 무언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 준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리나가 화력을 유래 신성호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크릿 궁극기 없을 때 악령이랑 파도사냥꾼이랑 원소사께서 사냥을 다녀야 되죠. 방금
시크릿이 최대한 CDC, 그 마치 CDC가 1경기에서 이 다이어 2차 앞에서 시크릿을 분리해서 싸운 것처럼 CDC 상대로 시크릿 또 방금은 계속 궁극기 아끼면서 상대방 진영 망가지는 거 기다렸다가 밤의 추격자 먼저 뒤에서 궁극기 빼먹고 아래에서 나머지 두 명 잡아냈죠. 각기급파 성공하는 시크릿. 그렇다고 해도 CDC 항전 잘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수익이 아직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CDC가 2등이긴 한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험치는 다시 시크릿이 수복을 했고요. 자, MB 선수 거기서 지구레브까지 나오면서 중반 싸움으로 갑니다. 당령 또 아예 싸움 빌드로 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자, 일단 연막 쓰고 달립니다. 미저리 선수 궁극기 없는데 궁극기 없는 타이밍에 이렇게 또 가나요? 아, 이거 완전 반전이죠. 파도상권 제외가 없는데 얘네가 갱킹을 온다고? 연막 과감하게 사용해서 일단 파도상권 끊어내고 오히려 다음 제외 때까지 이런 푸시 타이밍 법니다. 퍼피 선수 블랙홀도 아직 있고요. 그 퍼피 선수 경각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악령 궁극기는 준비됐습니다. 다이어의 중동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고맙게 받아주지. 일단은 MB 선수 쪽으로 합류하는 시크릿 서로가 이제 뭉쳐서 연막 타이밍 재고 한타 계속 대기하는 타이밍이 왔죠. 특히나 이제 궁극기가 준비된 파도상꾼 2차 포탑까지 푸시 이끄나요? CDC 연막 안 쓰고 들어오는데 이거 시안에 보여요. MB 선수 그렇죠. 크림 안 먹고 빠진 거 보면은 CDC도 아 이쯤에 와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너무 눈치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 안 가면은 또 리나 유래 신성으로 띄우고 바로 킬킬 나거든요. 특히 디서터까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빠르게 빠져야 되는 미덕이 필요한 상황이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 막으러 옵니다. 연막 없이 가고요. 여기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원소 싸움 위쪽 2차 포탑 밀었는데 교환 가능한가요? 미지현 선수 왔고요. 판정권을 대놓고 조멸 넘범도 없는데 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서터 미지현 선수 상대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뒤에서 잘 가뒀어요. 자, 메칸즈 못 받고 사망하는데 MB 선수도 위험합니다. MB 선수까지 사망하는 그림 나오나요? MB 선수 보일 말 없고요. 이번에야말로 시간 것을 잘 들어오면서 엠비도 사망. 이거 원솔사랑 라이언 줄이 막아야 돼요. 파도상꾼이 골드발이 있긴 한데 좀 힘들죠. 여기서 또 엑스 선수가 시간 것을 잘 넣어주면서 CDC 크게 이득 봅니다. 아, 이거 클린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3차까지 밀 것 같거든요. 골드발 그냥 아끼고 병역 내주고 골드발 아끼다가 아니라 파도상꾼 골드발 오고요. 자, 일단은 들어가서 넣어주는데 문제는 엑스 선수 시간 것도 없는데 원솔사 스쳤는데 아파요. 자, 디서터가 일단 다시 한번 밀어주고 팔레드 선수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궁극기라도 쓰자라고 갔는데 미지현 선수 앞으로 나가서 궁극기 싶은데 디서터가 너무 제어 잘해주고 있고 아 이것도 우회 공격 방식 커지고 가도 선수 가둡니다. 자, 그럼 얼굴에서 만화 없어요. 전멸하고만 계속 끊어주면 되는데 어우 방금 잘 넣었죠. 하지만 살짝 짧았습니다. 가도 선수 밀어내고 어그레스 선수까지 에니그마 패시브의 사망. 자, 이러면은 골드바를 뽑아내기 뽑아냈지만 병역을 밀지 못하고 클링치 내주면서 악령 골드만 늘어났고요. 파도상꾼 여기서 골드 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에니그마는 아직까지도 궁 안 쓰고 계속 아끼고 있고요. 자, 순간적인 화력이 여전히 CDC. 여전히 CDC의 시간의 구슬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크릿 배웠지만 다행히도 배움의 대가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래쪽이 많이 휑해지긴 했지만 병영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근접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 회복 잘 되고 있었고요. 자, 서로 상당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경기인데 에니그마 경감 나오면 또 이야기 틀려지거든요. 경감에 이거 파이프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아, 근데 리나가 벌써 아가님의 홀이 나와서 그냥 뭐 다른 힐템? 뭐 클링치의 상대로 쓸 수 있는 템이라든지
에니그마의 경갑 이유템이 좀 궁금하고요. 다이어의 자, 지디 2차 디날버리는 가드 선수. 이러면 2차 포탑 남은 거 CDC 하나밖에 없고, 물론 시크릿은 3차가 밀려 있습니다만. 아니요, 이거 만트도 끝까지 올려주는 빌드죠. 리나도 일단은 14레벨. 누구나 순삭은 가능한 리나인데, 리나가 그 슬슬 악령이 리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10분, 15분 안에 CDC가 잘큼 리나를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시크릿의 성장치에 눌려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자, 악령 전멸 당검으로 앞으로 파밍하러 오는 얼굴면서 보면서 빠집니다. 원약도 확인해주는 가드 선수. 가드 선수 일단 아가님의 홀이 1000골드 남아있는데, 일단 1000골드 이후에는 일단 맵팩 키고 다닐 수 있고요. 시야 장악에 있어서 시크릿 조금 불리해지고는 있습니다만, CDC가 그 활용할 만한 좀 강력한 킬이 클링츠가 일단 7원의 지팡이 나온 이후를 노려봐야 될 것 같고, 5인 연막 사용하나요? 지금 파도 잡고 전멸당을 뽑아냈고 궁극기 돌아왔기 때문에 연막 쓰고 달릴 수 있죠. 4명에서 연막 쓰고 악령 궁극기 대기합니다. 로샨 뜬 거 봤어요. 근데 안쪽에 연막 풀린 거 봤죠? 안쪽에 있는 거 알죠? 아, 그냥 전멸로 빠져요. 계속 쫙 가는데, 자, X 선수 전멸 이 다음에 시간 이동으로 빠져나오고, 자, 이러면 상대방 위치 다 드러났으니까 악령 궁극만 사용하고 로샨 들어갑니다. 로샨 빠르게 잡을 수 있나요? 로샨 되게 빠르게 잡아야 돼요.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분열체들이 시야를 확보해줬어야 되는데, 분열체들, 아, 이건 그냥 이렇게 반피까지만 깎고 뒤로 빠지는 시크릿,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거죠. 자, CDC 가드 선수, 자, 위치 드러났고요. 강령 단검 던집니다. 한타 이거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어, 얼굴 전사 일단 데미지만 무관시키고 들어가는데, 이거 파도선 끝 전멸한 거 있는 거 확인했나요? 전멸당검 조심해야 되고, 이거 안에 3명 있는 거 봤어요! 언덕 위에서 전멸당검 들어갔고, 태양강타는 디서트 녹여버리고요. 7원 지팡이 사용하는 어그레시 선수, 자, 라이온 녹여버리고, 리나를 잡아버리는 원소술사! 하지만 이거 원소술사 2대1이거든요? 자, 엑스 선수가 퍼피 선수 묶어놓고, 블랙홀 안 들어옵니다. 유레시나 올라오면 또 원소술사 사망하고, 자, 블랙홀 들어가면서 클릭치 사망! 얼굴 전화도 도망칠 수가 없어! 이거 완벽하게 4대1! 밤의 추격자 혼자 살고 로션까지 내준 CDC. 미저리도 전멸당검을 숨기고 숨겨서 3명 묶어놓고 디서트 궁극기를 뽑아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1차까지 가져가고 2차까지 밀 수 있습니다. 정말 게임 내내 아껴뒀다가 퍼퓨 선수 인내의 캡틴 아닙니까? 나는 단 한 방만 쏜다. 한 방으로 4대1 한타 만들어내고요. 이러면은 CDC 일단은 리나 지금까지 7킬 쌓아오던 거를 원소술사에 내주면서 13000골드 만들어줬고요. 원소술사 여행의 장화까지 뽑아내고 아가님의 홀. 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스킬쇼. 자, 2차는 밀지 않은 스킬인데, 자, 원소술사 스킬쇼 시작되고, 이미 입조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 극한 데미지죠. 7레벨까지 올리고 아가님의 홀에서 8레벨 입조트, 지금 데미지 537 순수 데미지 박히는 태양강타. 그의 현실군에. 자, 파도상 끝에 전멸당까지 나왔으니까 다 나왔고, 경갑이 나와있나요? 자, 에니그마 경갑 그리고 1400골드. 자, 아가님의 홀 나오는 밤의 추격자. 만트도끼 완성되는 악령. 이제부터는 럭셔리 아이템이죠. 나올만한 딜템은 다 나왔어요. 그나마 염동치판에 갖춰주면서 디스업터가 생존 방법을 모색합니다. CDC가 리드에 오던 골드 또한 0으로 수렴하고 경험치도 위로 솟고 있는데, 시크릿도 아직 안전한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궁극기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CDC가 반격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크죠. 클린치 블랙홀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아,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 클린치 7원 지팡이 나왔습니다만, 이 심판도랑 같이 가야 되는 용기 매달이 없고요. 딜링이 살짝 애매한 상황. 탱킹도 지금 좀 그렇죠. 악령의 딜링을 맞아야 되고, 에니그마 블랙홀도 아직 남아있고, 에니그마 블랙홀 30초 남았습니다.
커피 선수 치르와 지팡이 가주는 빌드 같고요. 파일라이다 선수는 유령의 홀. 어, 어그레스 선수 그 주면 안 돼요. 어그레스 선수 치르와 지팡이 켰고요. 자, 이타베미 선수 어짜 순수 데미지 아파요. 어그레스 선수 빠져나가고요. 그래도 살아나가는데 회오리 낫지 않습니다. 태양광 타 맞췄는데 체력이 40. 하지만 이거는 CDC가 이득이죠. 지금 궁극기 악령 궁극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그레스 선수 치료한 지팡이로 살아남았다는 게 큽니다. 이제는 가드 선수 궁극기 빠진 그 낮 시간 동안 시크릿이 이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시크릿 그냥 무난하게 빠지고요. 일단 애니가 블랙홀 돌아왔고 파도는 그 신비로 있을 때 한 타이밍 하고 싶을 거거든요. 배도 불리고 주머니도 악령 일단은 천골까지 골도 모으고 있고요. 자, 원소술사 스킬쇼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적정글 장악하는 시크릿. 지금 자신들이 뭉쳐있으면 강력하다 이거죠. 자, 연막 쓰고 CDC에 적대 뒤에서부터 악령 궁극기가 없으니까 악령이 합류하는데 타이밍이 좀 걸린다는 거를 노리고 있는데, 자, 연막 풀어냅니다. 연막 다 풀렸고요. 가루 있나요? 현실 가루? 현실 가루 없어요. 아씨, 뒤에서 사용하네요. 자, 오히려 앞쪽에서 일단 애니그마 위치 드러났고요. 자, 일단 현실 가루 일단 한번 사용했는데 위에서 적대 다 보여요. 유령보호 사용했고, 자, 이거는 회오리 띄우고 제로 3명 띄우고 식기 선수가 먼저 녹으면은 딜링이 없어요. 디스럽터, 디스럽터가 침묵 거면 뭐합니까? 블랙홀 어그레시브 선수 치료한 지팡이 낭비되는 거 보세요. 파일라인 선수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 고절로 한 타이밍 벌어주고, 자, 그렇죠, 퍼피 선수를 잡아야죠. 근데 못 잡고 빠지는 어그레시브 선수, 엑스 선수 시간 이거 1초 남았거든요. 악령 궁극기 돌아와가지고 쫓아가고요. 밤의 추격자 원소일사가 잡아내고 클링츠 살아나가나요? 리나 골드발 합니다만, 골드발 합니다만 지킬 수 있나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습니다. 5대3 지킬 수 있나요? 시간의 구슬 빠졌거든요. 시간의 구슬이 없는 CDC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가 궁금이고요.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어그레스 선수 와가지고 수업물 하나 잡아먹고 뒤로 빠지고요. 자, 1초 뒤로 디서트 들어와. 디서트 중립기 3초 남았고요. 퍼프 선수 경갑 한번 써주고 엑스 선수 슬로우만 걸어주고 뒤로 도망칩니다. 이건 그리 시간 팽창 지속성 길단 말이죠. 자, 원소울사 평타로 병영을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스턴 뽑아먹고 엠뷰 선수, 엠뷰 선수 스턴 뽑아먹는 솜씨가 다이어 중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병영 밀어내고 시크릿 조금 더 3경기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자, 악령 2800골드 있는데 다음 템 아직 안 가고 있고요. 400골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지. 파도사냥꾼 80초, 악령 60초, 블랙홀 90초로 일단은 공기 앞으로 한 1분, 2분 동안 살짝 한타를 풀파워로 하기에는 역부족인 시크릿. 이 타이밍을 CDC가 노리고 바로 연막을 옵니다만 안쪽으로 숨어있죠. 이미 레인은 밀만큼 밀어놨고 분사용까지 나오는 악령 극딜, 극딜이죠. 자, 라이온도 이제 2레벨 궁극기 찍혔고요. 자, 원소사 시야 확인했고요. 어그레스 선수 오우 반피 클링체는 분사열검 준비합니다. 시야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푸시를 막지 못하는 것도 아닌 시크릿. 일단 악령 궁극기에 5초 뒤면 돌아오고 파도상꾼과 에니그마도 1분 안에 준비 다 됩니다. 미하 선수가 전멸령까지 나오면서 이제 경기 제대로 지배해주고 있고요. 현재 저 슬로우가 딱 0이 되는 웩스 3개 플러스 1, 웩스 4레벨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속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웩스 원소사가 여기서 한 20레벨까지 21레벨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면은 이제 웩스도 높아져가지고 정말 극딜되는 웩스 익조트 완성됩니다.
강령은 군사역까지 뽑아내고 이제는 이제 리나라든지 디서프터 심지어 밤의 추격자도 그냥 궁극기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연막 사용하는 자 궁극기 돌아오자마자 연막 사용하는 시크릿 원소술사가 밖에 혼자 있고요. 현재 원소술사는 유령 보행 중이고 자 얼굴 검사 파밍하는데 일단 연막 안 풀어주고 미드 노리고 가겠다는 건 미드 시키 선수 있죠. 맛있는 시키 선수 일단 애니그마 자 악령 궁극기 들어가고 이렇게 전멸하고 끊어내고 가도 선수 먼저 들어갑니다. 자 뒤섭도 궁극기 넣어보지만 아무도 아군이 걸렸어요. 아군이 자 서포트를 끊어내고 위에 푸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악령 궁극기만 사용하고 재해랑 블랙홀은 다 아꼈습니다. 악령 궁은 좀 막 쓸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엑스티 선수가 최대한 레인 밀어주고 있고 근데 미드에 크랩 밀어놓고 위에 포탑 치면 되는 거거든요. 미드에 이미 크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레인 3차들 다 우회 공격 공제 풀렸고 아그네 홀 나오는 얼굴 검사 여기서 시간의 구슬을 얼마나 잘 써주냐가 중요한데 어그레스 선수 얼음 장벽 걸리고 7원 시팡이 컸지만 태양 강타 아 말죽딜 해야 되는데 말죽딜 하면은 태양을 피하지 못해요. 시간의 구슬 퍼피 선수 혼자 묶었고 스턴 염세 위아 선수가 불쌍해서 들어가주는 거 보세요. 어그레스 선수 제가 위에까지 다 맞았어요. 리나 죽어요. 리나까지 괴물 폭발 맞고 율로 뛰었다가 풀어놓고 사망. 율로 띄운 거 악령의 분사가 풀어내고 시리시 서포트 살았는데 캐리는 이제 다 죽어있고 GG의 선암수 2대1 시크릿이 승자조 MVP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는 시리시 대 2호 패자조의 중국팀들 정말 외나무다에서 만나는 시리시 대 2호 패자조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코와 시크릿의 패승승 CDC 1경기에 화끈한 맛은 좋았는데 2, 3경기 퍼프 선수의 에니그마를 뚫지 못하고 뱀픽에서의 경직된 문제가 여전히 유효하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매치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 3코아였습니다.